자, 이제 드디어 이효 교수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야. 주제가 뭐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이효 교수님 이 주제를 듣고서 맨 처음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셨어요? 참 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어.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제 동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동료? 동료. 오, 그리고 친구 얘기해도 돼요? 하나 조사 없이 그냥 날로 예. 예.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동료는 제가 97년부터 만났죠. 이게 우리 이제 국과수,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이죠. 네. 거기에서 법과학부에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하는 동료예요. 유전자 분석이면 우리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DNA. 그렇죠. DNA죠. 네, 네. 아주 중요하죠. 지금 이제 뭐 이름을 실명을 네. 해야 되네. 네네. 뭐 잘못한 건 아니니까. 예예. 네, 어우 자랑스러운 일을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좋은 일을 사랑하는 인간이에요. 예예. 네. 조남수 박사거든요. 조남수 박사. 네. 제가 본인한테 국구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어떻게 뭐 수줍음이 많아요. 삐익하면 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띵동띵동 처리를 그러면 해드리고. 땡땡으로 해주세요. 땡땡으로. 제이 박사님. 네. 저는 국과수에 97년에 입사해서 유전자 분석과에서 유전자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수라고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의뢰되는 증거물에서 제 DNA 분석을 통해서 범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호 교수님은 거의 제 입사 초기에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항상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형님이셨던 분이라서 이호 선생님께서 조남수 박사님을 내가 사랑하는 인간으로 뽑아주셨어요. 혹시 소재가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닌가? 거기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감사하긴 한데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항상 들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멋있는 워터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일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직업 윤리가 네. 또 그런 속에서 사랑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전에 저희가 히포크라테스 때 인간을 사랑하는 곳에 의술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적 사랑이 없이는 전문가적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파편화되고 어떻게 보면 단순화되고 이런 것이 전문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문화되는 것은 옆 경계선을 모르잖아요. 옆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난 이 영역에만 할 거야. 네. 이렇게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 예.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도 실은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게 독가스를 만든 화학자가 있고 인체 실험을 했던 의사가 있고 네.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그 샤오실에 집어넣은 사람만 있고 죽은 유대인에서 옷을 벗겼던 사람이 있고 네.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파편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대로 악의 평범성에서는 각자가 그 위치에서 생각을 멈췄기 때문에 악이다. 네. 악은 참 평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도 국과수 내에서 법과학부나 법생물학이나 이런 쪽은 주어진 샘플에 대한 DNA만 보내면 돼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서로의 영역이 참 깔끔한 것 같지만 이 제 동료는 이제 굉장히 국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97년도, 8년도 때는 강간사건 각 경찰서별로 오죠. 국과수는 해당 경찰서에 보내기만 하면 돼요. 유전자 분석을 잘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 컴퓨터로 쭉 데이터를 모아요. 그래서 광주 서부경찰서든 전주에 있는 경찰서든 모아서 그거에 대한 통보만 하는 게 아니고 범인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했고 여기에서도 아~ 했고 동일 범인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경찰들도 공조 수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그렇죠. 네. 어떤 사건을 해결했을 때는 성과를 갖고 다투는 거고 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범인이 예를 들자면 이쪽 경찰서에서 몇 건의 강간 사건이 있었다 치면
자기는 못 잡고 있는데 다른 경찰서에 있는 거라고 맞추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유전자 분석을 했던 이 사람은 연결을 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역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사건들을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랑 처음 98년도 만날 때는 막 국가수 돌아서 15였어요. 한 6개월 정도 15 네. 생활을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네. 그 당시 광주 국가수는 굉장히 시골에 있었어요. 시골 분교. 폐교된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거기에 있으면 완전한 문화생활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그 죽순 캐러 다니고 시간 나면 죽순이요? 왜냐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죽순을 캐고 황소개구리를 잡고 황소개구리는 어떤 용도로 잡죠? 잡죠? 잡아서 드시는 거죠? 되나요? 네. 잡아서 드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황소개구리에서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황소개구리 멸종시킨 건 우리예요. 국가수에서 멸종시켰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삼지창 만들어서 황소개구리 잡아서 외종을 척결하시고 네, 외세를 척결하시고 아니 근데 몇 마리나 드셨길래 전국의 황소개구리 아니 일 때는 울지 않아요 황소개구리 멸종된 게 아니라 무서워서 졸리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주 시골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해가지고 사건들을 풀었던 거죠 네.